지금부터 양보 없는 한판 경기가 다음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의 모습. 타이틀 매치 챔피언 김동희 선수의 1차 방어전 10라운드 경기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입니다. 홍코너 김동희 선수의 1차 방어전 이스트 복싱 체육관 소속 자 홍코너 네. 김동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부전 7승 2K 여성 1패 1무 승부 부전 7승 한국 슈퍼 라이트급 네. 슈퍼 라이트급 챔피언 김동희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작년 네. 그 2월 17일 날 부산에서 그 챔피언 된 이후에 그렇죠. 물론 이제 논타이틀 전은 두 번 있었지만은 네네. 그 방어전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명 방어전이고요. 네. 지금 1위예요. 네. 네. 챔피언과 1위의 대결. 그렇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전 8승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5KO 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주시면 김광기 심판. 아, 이 경기 아주 재미있겠는데요. 불꽃 튀는 한판 네,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투인들이 그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경기거든요. 네. 지금 뭐 서인덕 선수는 뭐 전적에서 보다시피 계속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3연속 KO 승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자신감은 가득한. 자, 그렇다면 네. 4연속 KO승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타이틀을 거머쥐느냐. 그렇죠. 아니면 김동희 선수는 1차 방어에 성공하면서 승승장구를 위한 그렇죠. 초석을 까느냐.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두 선수가 네. 모두. 1라운드 경기 조금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10라운드 경기 중에서 1라운드 경기. 화면 왼쪽이 김동희. 그렇죠. 아, 흰색 트렁크가 서인덕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는 뭐 슈퍼라이트급 치고는 그 신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또 묵직한 그 원투 스트레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도전자 서인덕 선수예요. 네. 또 김동희 선수는 뭐 한 방에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펀치력은 없지만 네. 굉장히 그 아기자기한 복싱을 그 하는 그런 그 챔피언입니다. 네. 김동희와 서인덕 두 선수가 이제 외람을 달에서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건 뭐 그 지명 방어전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 타이틀을 내놓는 겁니다. 네. 네. 그렇지만 아, 김동희 선수가 먼저 네, 어렵게 딴 타이틀을 네. 내놓을 수는 없고요. 두 선수가 신중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슈퍼라이트급 네. 타이틀 매치 한국 챔피언 KBF 슈퍼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10라운드 중에서 1라운드 경기가 조금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왼쪽에 붉은색 김동희 그리고 흰색 트렁크 서인덕 지금 보게 되면 네. 서인덕 선수가 조금 그 위에 있거든요. 아, 먼저 슈퍼라이트급 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동희 선수 입장에서도 초반에 네. 그런 약한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네. 그런 그 작전을 쓰고 나왔을 것 같고요. 또 후반에 라운드가 거듭되면서 라운드가 6라운드 이상이 되거든요. 네. 오히려 좀 흐름이 김동희 선수도 갈지를 모르거든요. 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이 초반에 과연 그렇죠. 경기를 두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걸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죠. 네. 양 선수들은 뭐 장단점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요. 네. 그 순간순간 공장마다 어느 선수가 잘한 주먹을 맞출 수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지겠죠. 네. 이런 그 선수들 대한민국의 이 프로복싱을 이끌어나갈 네.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경기를 또 그렇습니다. 가져야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라이벌전 같은 경기들이 많이 열려줘야 그만 또 관심을 갖고 네. 또 경기 내용만도 여태까지는 뭐 라이벌전 그러면 내용만이 다 좋지 않습니까? 네. 그걸 열광하게 하면 또 각자의 팬들이 있기 때문에 응원전도 볼 수 있습니다. 걸렸어 동야 짧게 짧게 김동희 서인덕 선수가 1회전 지금 두 선수가 주먹을 계속 교환하고 있습니다만 네, 네. 초반 기싸움이 아주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주먹은 펀치는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안에 금방 말씀드려도 기싸움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네. 잘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을 텐데요. 네, 2라운드 재빠르게 주먹을 네. 내보고 있는 김동희. 아, 이번에 서인덕 선수가
주먹을 하나 허용을 했어요. 네.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네. 지금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2라운드 들어서는 챔피언인 그 김동윤 선수가 좀 적극성을 띄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코너에서도 네가 먼저 공격을 해라 그런 그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원투. 커버링이 이었지만 그래도 네. 아주 그 좋은 원투를 그렇죠. 네, 내줬습니다. 상대 고개가 뒤로 넘어갈 정도예요. 지금 몸을 지금 김동윤 선수가 지금 조금 많이 풀렸어요. 지금 어깨에 실이 좀 들어가지 않은 상태 가볍게 근데 네. 오히려 그 서인덕 선수는 또 어깨가 좀 무겁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뭐 그만한 그 큰 펀치를 내겠다는 그런 그 주먹의 강도로 봐서는 이제 서인덕 선수가 좀 강하다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래도 뭐 과거 그 세 차례 경기를 아주 통통한 케어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초반 케어로 올라왔습니다. 네. 네. 1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그 주먹에 자신감도 가지고 있고요. 만적 이 서인덕 선수를 맞아서 과연 챔피언 김동윤이 어떻게 1차 방어를 빼낼 네. 것인지. 여기서 큰 걸 맞았어요. 서인덕 선수. 오히려 이 서인덕 선수가 너무 이 적극 그렇습니다 하다가 이제 너무 또 자신감이 선수에게 좀 넘쳐서 지금 또 하는 데미지가 있는데요. 그 김동윤 선수가 놓칠까요? 지금 상대방이 몰아붙이겠죠? 네. 네. 2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서인덕 선수도 지금 프로 데뷔한 이후에 네. 이런 주먹은 지금 처음 맞고 다운된 그런 상태인데요. 김동희 선수의 몸이 좀 가볍다고 기상에서 대선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거의 뭐 끝나게 무섭게 다운을 뺏어냈는데요. 네. 김동희 큰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를 펼쳐나갈 수 있겠어요. 서인덕 선수는 일단 들어가다가 하나의 흥을 했고요. 이라운드 스피치 네. 두 선수가 굉장히 아주 심한데요. 김동희 네, 지금 조금 오픈성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괜찮아.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김동희가 이번에 지금 허용했죠. 네. 김동희 선수가 또 다운이 됐습니다. 두 선수가 모두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또 경기는 네. 아주 재밌게 보겠는데요. 김동희 선수는 거의 끝날 무릎인데요. 네. 지금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약세를 봤어요. 지금. 네. 자, 1라운드는 탐색전, 네. 2라운드는 접전. 이제 3라운드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앞선 라운드에서 모두 한 번씩 다운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뭐 지금 또 마이크했어요. 마이크. 네. 지금 그 서인덕 선수도 펀치가 굉장히 그 무게가 있어요. 네. 자, 그 시트를 시킬 때마다 그 네. 김동윤 선수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한 그 펀치 파워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네. 경기는 더욱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네, 저런 몸싸움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양 선수에게 모두 다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서인덕. 김동희 선수가 조심해야죠, 여기서. 네. 네,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앞서도 여기서 이제 큰 주먹을 허용을 받았거든요. 네. 네. 뒤쪽을 공격하지 말라. 네, 네. 이런 얘기예요. 네. 광기 주심인데요. 네. 자, 광기 주심이죠. 네. 자, 김동희 챔피언입니다. 서인덕. 아무래도 도전자. 펀치라고 해서 서인덕 선수가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얼굴에 정확히 들어가면은 그 김동희 선수가 굉장히 속도를 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서인덕 선수가 너무 큰 것만 또 바래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지금 그렇게 넘어가 그렇게 넘어가. 슈퍼 라이트급 경기. 끼지 말라고. 네. 자 여기서 있죠. 앞서도 네. 오늘은 뭐 주심들이 네. 그 벌점을 많이 주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네. 한 번 더 경고를 주고 주의 그 파워를 줬지만 하는 그런 그 경기 운영 같은
했는데요. 아무래도 긴 경기 주심이 좀 뭐 제대로 받겠죠. 네. 네. 구두로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배 좋았어요. 네. 네. 3회전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이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주먹이 너무 크게 되면. 김동희. 1차 방어전입니다. 인적을 만났습니다. 네트. 하지만 나이트가 네. 김동호 선수 입장에서도 이번 방어전을 잘 치르게 되면 네. 앞으로 한두 경기 이후에는 동호 펜션 매치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네. 네트. 네트. 네. 다시 한 판. 김동희 선수가 어느 정도 회복한 그렇죠. 네. 모습이에요. 네. 지금 이제 회복한 분위기가 들어가다가 말았어요. 네. 네. 시야 성공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를 위한 그렇죠. 하나의 이 밑거름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네. 사랑을 연습하겠습니다. 네. 김동희 붉은색 주먹이 큰데요. 두 선수가 네. 붙이고 있고요. 오히려 자신감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붙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김동희 선수가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렇게 주먹이 손 나가야죠. 네. 그래야 손흥민 선수의 손잽에 의한 네. 그 원투 스트레이크 또 거기에 또 왼손 배공도 지금 잘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뭐 정확히 큰 힌트로는 그 공격을 잡지도 네. 못하고 있고 나오질 않는데 그렇죠. 네. 4라운드 경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또 나올 것인지 챔피언 김동희 자, 왼손을 계속해서 쭉쭉 네. 뻗고 있죠. 자, 이제 레프트 이번에는 또 서인덕 선수가 양 선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먹은 교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 서인덕 선수 뭐 네. 모든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그 슈퍼라이트급의 굉장히 그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네. 다만 아쉽다면 그 땀을 수두하게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네. 자, 서인덕 선수 빠른 수두만 있으면 굉장히 그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체질을 가지고 있는 서인덕 선수인데 그만큼 움직임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순발력도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고 네. 김동희 선수는 신장이 조금 작지만 그래도 지금 아주 그 몸을 가볍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죠? 네네. 네. 두 선수가 확실히 좀 그 복싱 스타일이 좀 비교가 되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뭐 저희가 6라운드, 4라운드 경기를 지켜봤는데요. 네. 지금은 10라운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체력 안배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7라운드 판정까지 간다는 생각을 갖고 경기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스태미나 안배도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아, 서인덕의 펀치가 계속해서 뻗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몸통. 자, 이 바디 공격을 계속 허용하고 있는 김동희 선수입니다. 아, 네. 두 선수가 모두 주먹을 한 번씩 주고받았고요. 나이트 4라운드 경기 김동희 제가 뭐 이런 그 다른 분들이 본토 관계자들이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네. 케어가 만나면 서인덕이 초반에 케어가 날 것이고 예. 판전으로 가게 되면 김동희가 우수할 것이다 라고 그 제가 네. 그렇게 예상을 네. 경기장 KBF 슈퍼라이트 챔피언 김동희 그리고 도전자 서인덕 1차 방어전 경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5라운드 경기 전부 시작됐는데요.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도 김동희 선수가 무너지지 않으면 네. 네, 본인도 지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초반에 힘 있을 때 뻗는 펀치하고 네. 또 체력이 떨어진 이후에 뻗는 펀치의 그 힘이 틀리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이제 서인덕 선수는 그 큰 주먹을 쭉 노릴 것이고 네. 지금 김동희 선수가 경기 운영을 좀 잘하고 있어요. 네. 풀어나가는 네, 네. 어떤 네. 네. 하나의 또 작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라운드 경기에서 5라운드 경기
현재 5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붉은색 글러브 벨트에 챔피언 김동희 흰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글러브를 끼고 있는 서인덕 선수. 뭐 타이틀 매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체육관끼리의 그런 자존심도 걸려있고 물론이죠. 또 선수의 그런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한국 타이틀 매치가 그 세계 타이틀 매치 다음으로 굉장히 그 어렵습니다. 네. 거기가요. 거기다가 챔피언과 또 그렇죠. 랭킹 1위 안에서 도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선수 생활 때 한국 타이틀 매치 5차 방어하면 걸려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만한 뭐 전혀 뭐 나타전도 치열하게 나타전도 되고 네. 굉장히 그 신경 그런 타이틀 매치입니다. 챔피언 김동희 선수가 계속 득점을 하고 네.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그 등을 낼 건 다 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착실하게 쌓아나가면서 서인덕의 강펀치를 피하자. 네, 네. 그러면 또 사건 쪽에서 또 그런 걸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네.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2라운드 다운을 시킨 이후에 네. 물론 다운도 당했지만 3라운드에 한번 승부를 걸었어야 될 그런 라운드라고 저 보여졌거든요. 네. 근데 그때 3라운드에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지금 저 라운드 5라운드까지 오게 되는데요. 네. 그 뭐 경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아무래도 링 캐리어 면에서는 김동희 선수가 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5라운드 경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챔피언 김동희 그리고 도전자 서인덕 주먹이 계속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서인덕 선수가 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상대를 그렇죠. 그게 공략을 못하고 있어요. 적중이 되면은 뭐 큰 충격을 주겠지만 네. 너무 그 큰 주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작년에도 6월 달에 야외에서 경기할 때도 왔었고 네. 올해도 와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지만 또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6라운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네. 네. 또 그 박여군 그 관장이 앞으로 내년에도 이런 여기서 그 자리에서 꼭 네.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욕도 있고요. 굉장히 그 분위기는 지금 좋습니다. 중간 최종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자, 해운대 해수욕장의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46대 46 우승. 46대 45 김동희 1점. 김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그렇죠. 지금 5라운드까지 그 중간 네. 점수 발표가 나왔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2대1로 지금 김동희 선수가 1점을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근소한 차가 네. 앞서고 있고요. 네, 네. 네. 지금 한 점을 앞서고 있는 김동희 챔피언이에요. 네. 자, 일단은 그 서인덕 선수는 그 채점을 들었기 때문에 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렇죠. 네. 지금 뭐 5라운드 끝나서 중간 점수 발표하는 것도 선수들에게 이거 화이팅을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지금 중간 발표를 네.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네. 네. 자, 김동희 선수가 수세 몰리고 있어요, 지금. 네. 네. 지금 서인덕 선수가 그 장례 방송을 듣고 1점이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적으로 네.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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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인덕 오히려 또 위치가 바뀌었어요, 지금. 네. 네. 자, 김동희가 이번에는 서인덕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도 서인덕 선수의 그 주먹을 맞아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 마음껏 그 공격을 펼치지는 못하고 그렇죠. 앞으로 네. 들어가다가 또 이제 예, 네. 맞을 때마다 그 띵띵 거리는 그런 주먹 강도를 느끼기 때문에 네. 서인덕 선수는 가리를 확실하게 또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먼저 들어간다고 지금 네. 네, 지금 파울을 다시 줬네요. 또 파울 감점면에서도 1대1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2점 앞선 그 네, 김동희 선수가 선지까지가 네. 무승부가 오히려 네. 1대0으로 서인덕 선수가 앞서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번에도 큰 걸 노렸습니다만 서인덕 선수. 네. 김동희 선수가 잘 피하고 있어요. 서인간의 주먹이 교차되고 있는 김동희, 네. 서인덕 두 선수. 좋았죠, 6점. 이번에 김동희 선수가 하나 또 포인트 올렸어요. 네. 다시 나와주고, 나와주고. 바로, 바로. 6라운드. 두 선수가
확실히 초반보다는 움직임이 조금 더 둔해졌죠. 네. 김동희. 네. 7회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흰색 트렁크가 서 있는 것, 그리고 붉은색. 지금 금강도까지는 네, 김동훈 선수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고. 네.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네, 그렇죠. 마음으로. 네. 아, 지금 지금 라운드 때 굉장히 중요한 라운드죠. 네. 아, 두 선수 날카롭게 주먹을 교환하고 있는데요. 서현덕 선수가 도전자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김동희 선수도 잘 피하면서. 그렇습니다. 포인트 위주의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중들의 응원의 소리는 점점 목소리는 더 커져가고 있고요. 이 정도 라운드가 네. 오게 되면은요. 네네. 이제 세컨 목소리는 라운드에 비해서 더 커지게 돼 있고요. 서인다. 다시. 등을 풀어나왔습니다. 서경선 들어가다가 또 하나 맞았습니다. 네. 네. 지금 아 이번엔 또 반대로 네. 김동희 선수가 맞았어요. 지금 조급한 거는 서인덕 선수죠. 도전자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무승부가 돼도 참편이 방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는 보여줘야 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반이 되면서 네. 서인덕 선수가 예를 들어 점 포인트만 조금 지고 있는 상황 같으면 그 경기는 굉장히 그 재밌게 진행될 거로 기대되고 있어요. 네. 네. 오히려 김동희 선수는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아웃복싱을 구사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네. 김동희 선수도 저렇게 그 좀 앞으로 그 공격적으로 파이터 네. 그 스타일의 그 경기 운영을 봤는데요. 네, 네. 오늘은 오히려 아웃복싱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랩트 라이트. 네, 저런 주먹으로 허용하면 안 돼요. 네. 서인덕 선수의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펀치를 주고받으면 오히려 김동희 선수가 손에. 그렇죠. 좀 말씀을 하겠네요. 그죠? 네. 장면이 보이죠? 네. 자, 두 선수. 다시 경기를 접근시킵니다. 7라운드. 7회전 경기.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과연 챔피언 김동희가 타이틀을 방어할 것인가 네. 아니면 도전자 서인덕이 새로운 챔피언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는 우리무중입니다. 두 선수의 경기 네. 6라운드까지는 뭐 거의 무중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네. 네. 자, 7, 8, 9, 10 4개 라운드가 남았는데 네. 7라운드도 네. 뭐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네. 자, 7라운드 타이틀 매치 김동희 선수의 1차 네. 방어전 도전자 서인덕 선수의 네. 강력한 도전을 지금 김동희 선수가 받고 있습니다. 자, 서인덕 선수는 무조건 그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고요. 네. 반면에 김동희 선수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경기를 그렇죠.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8회전 경기 정말 혈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선수. 네. 어느 선수가 일방적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그렇습니다. 정도. 지금 네. 아직까지는 뭐 우열을 가두기 어려워 힘들죠. 그러한 네. 그 경기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8, 9, 10, 3개 라운드에 어느 선수가 지금 우위를 지킬까. 굉장히 관심이 그렇습니다. 네. 경기 내용도 뭐 나무랄 할 때 없이 아주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도전자인 그 서인덕 선수가 좀 공격력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히려 또 한 포인트. 네. 네. 김동희 선수가 무너지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적은 1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네, 네. 챔피언인 김동희 선수와 도전자인 그 서인덕 선수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챔피언에 오른 그 김동희 선수 여유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저러한 그 주먹 짧게 끊어지는 왼손 주먹이라도 네. 김동희 선수의 앞면을 가격을 하게 되면 그 충격을 느낄 수 있는 펀치를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서인덕 선수가 네, 네, 네. 저런 짧은 네, 계속해서 네. 그
지금 머리 버팅 때문에 뒤로 주고 있는 김광수가 중심이죠. 네. 아무래도 그 선수들이 그 버팅에 의해서 그 눈 부상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요. 네. 자, 김동희 계속해서 김동희 선수는 왼손을 앞으로 지금 던지고 있고요. 네. 네. 아 이번에도 위험했어요. 네. 서인덕 선수가 들어가다가 좀 카운터 걸렸죠. 네. 서인덕 선수가 오히려. 자 여기서 서인덕 선수가 좀 힘을 내줘야 돼요. 이제 마운드가 계속 지금 네. 흐르고 있거든요. 갈수록 이제 네. 체력적으로 좀 체력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지금 라운드거든요. 네. 8라운드라는 게. 자, 김동희 아주 영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주먹이 계속 나옵니다만 거리가 맞지 않고 네, 있습니다. 결정타는 없어요. 네, 서인덕 선수. 정확한 네. 크리니트는 없었고요. 그것이 앞서 이상호 선수님께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네. 선수가 계속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죠. 김동희는. 네.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자, 10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9회전. 네, 지금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조급해진 쪽은 지금 서인덕 선수가 지금 조급해져 있죠. 네. 김동희 선수는 10회까지 충분히 뛰겠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미리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뭐 포트워크라든지 뭐 이렇게 다리 움직임 보면 네. 산뜻산뜻하게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눈 때문에 지금 눈 닥터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계속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경기를 직행시키지 않을 정도의 그 깊은 상처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일단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서인덕 선수도 지금 상대 선수의 정선명 선수장이죠. 네. 지금 현재 이제 9회전 경기가 진행이 되던 도중 네. 경기를 잠시 중단시키고요. 선수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경기를 네, 지금 뭐 경기하는 데는 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네. 모양입니다. 지금 중간 채점이 나오죠. 네. 아, 서인덕 선수. 아, 서인덕 선수 앞서고 있어요. 아, 이렇게 되면 김동희 네. 선수가 또 그렇죠. 위험차 되겠네요. 네, 지금은 네. 지금 2대0으로 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두 명의 심판이 지금 서인덕 선수의 그 한 점씩 더 주고 네, 있죠. 네, 더 주고 네.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 그 경고에 이은 그렇죠. 그 감점이 어느 정도 김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박빙의 네. 그런 그 점수 상황에서요. 네. 그 1점을 감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아, 좋았어요. 경기가 네. 더욱더 재밌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는데요. 네. 지금 김동희 선수가 먼저 공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챔피언이. 네. 아, 이번에도 큰 거. 자, 서인덕 선수가 들어오다가 하나를 허용했어요. 자, 김동희 선수는 밀어붙이는 네.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서인덕 선수도 뭐 9라운드 여기서 뭔가 결정을 낼 정도예요. 네. 지금 그 서인덕 선수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제대로 유효타가 지금 나오질 않고 있는 네. 서인덕 선수고요. 반면에 김동희 선수는 앞서 그 불리한 상황을 그렇죠. 네, 감지하고 위해서 네. 지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제대로 뭐, 지금 제대로 된 공격을 했어요. 네. 9회전 경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동희 선수는 들어가다가 또 잠시 멈칫멈칫하는 그래도 모습이고요. 네. 앞서 이제 박태희가 네, 네. 보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그렇죠. 더 주고 있어요. 네. 자, 아무래도 걸려치기 어퍼커트 네, 제대로 걸리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가 네. 정말 마지막 10라운드까지 네. 뭐 어느 선수의 뭐 의욕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그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한 번씩 다운도 네. 또 주고 받았죠. 네, 두 선수가 서인덕 선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김동희 선수도 챔피언으로서 네. 네. 아, 네. 아주 중요한 신남들입니다. 네. K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김동희 챔피언의 1차 방어전 이제 마지막 10라운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도전자 서인덕 선수가 챔피언 벨트를 가져올 수 있을 네. 것인지 아니면 김동희 선수가 계속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서 그 챔피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마지막 3분에서 네. 모든 게 이제 결정이 나겠습니다. 양 선수는 물러나지 않고 네. 서로 그냥 공격을 할 때 같이 주먹을 내고 지금 좋은 응원전도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중계석에서 저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 네. 정도예요 지금. 네. 아 김동희 아, 지금 맞았죠? 오른손 네. 걸렸는데요. 맞았어요. 네. 자 서인덕 선수가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하면서 경기 잠시 다시 링 중앙에서 경기 펼치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아 들어가다가 또 서인덕 선수가 맞았어요. 주먹의 강도에서는 확실히 서인덕 선수가 그렇죠. 강한 느낌을 네. 주고 있고요. 그러나 김동희 선수도 유효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전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의 선전을 높게 평가하면서 지금 뭐 이 경기 서로 네. 뭐 양보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들 아주 최선 아, 네. 자, 이번엔 아, 슬립. 네, 슬립이죠. 네. 미끄러지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경기는 속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요? 네, 자신들도 네. 굉장히 그 채점하기 힘들 거예요. 네네. 네. 자, 지금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남았는데, 선수가 그렇죠. 아, 머릿속에 확실하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힘은 많이 빠졌습니다. 두 선수가. 네. 서인덕 도전자로서 계속해서 주먹을 내고 있고요. 네. 자 김동희 선수도 결코 물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그 채점하기 힘들 거예요. 부진도 네. 챔피언 김동희 도전자 서인덕 랭킹 1위입니다. 서인덕 선수가 라운드 한 차례씩 주고받았고요. 주고받았죠. 네. 또 파울도 감점도 그렇습니다. 6점씩 주고받았죠. 네. 또 경기 내용도 지금까지 계속 그 막상막하게 예, 막상막하로 네. 지금 이어오고 있는데요. 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네. 마지막 10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아 저건 네 좀 밀었죠? 밀린 상태고요. 자 아,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네요. 10회전 경기가 네 10라운드 경기. 아 두 선수 챔피언 김동희 도전자 서인다 결과가 그렇죠.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 누구 선이 네. 올라갈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네. 양쪽 네. 모두 이제 승리를 네, 확신하고 네. 있는데요. 이제 채점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만 KBF 슈퍼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 1차 방어전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느린 화면으로. 네. 아 여기서 라이트가 정확히 컸어요. 들어갔죠. 네. 또 여기서는 반대로 그 네. 김동희 선수가 또 아, 다시 한번 또 라이트. 네. 약간 충격이 좀 있었어요. 네. 같은 주먹을 주고받아도 확실히 그렇죠. 서인덕 선수가 좀 더 파괴력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선수 이제 뭐 서인덕 선수 입장에서도요. 뭐 네. 10라운드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본인이 꼭 이겼다 졌다 그거보다도 그 최선을 다한 그런 그렇죠. 그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고요. 3회, 4회에서 한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 고비를 또 김동희 선수가 또 잘 넘겼어요. 네, 네. 네. 결국 10회까지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역시 채점 결과가 쉽게 나오지를 않네요. 네. 저도 뭐 이번 경기는 누가 이겼다고 판정을 지금 내리지 못할 정도로 네. 그런 그 박빙의 그 경기였었는데요. 자, 텔레비전 앞에서 이 경기를 보고 계시는 복싱 팬께서는 과연 어느 쪽에 어느 선수의 손을 그렇습니다. 아, 네. 자, 이제 판정이 기대가 되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네. 부심 방어
강철 93대 93 무승부. 아 동점이 나왔네요. 네, 네 무승부였고요. 90 김병무 93대 92 아, 한 점 차로 아, 한 점 차로 서인덕 선수가 앞섰고요. 네. 네. 90 이강호 자 마지막 93대 93 무승부. 아, 자 이렇게 되면 무승부예요. 무승부가 네. 되는군요. 네. 이렇게 되면 1차 방어에 성공한 거죠. 거죠. 네. 네. 아 서인덕 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네. 역시 챔피언 김동희의 어떤 벽을 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 네네 서인덕 네.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네. 뭐 양 선수 뭐 최선을 다했고요. 네네. 조금 아쉽다면은 그 서인덕 선수가 그 2라운드 후반에 다운 한 차례 시킨 이후에 네네. 3라운드에 조금 그 공격할 수 있는